소환사 정윤재 선수가 커리큘럼을 도와주었습니다. 소환사 비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그냥 외노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가끔 오오오도 해야 하고 가끔은 웬웬웬웬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 피해량을 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소환사의 커맨드는 간단합니다. 긴 커맨드를 외울 필요도 없고 복잡한 커맨드를 가진 콤보도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약점이 되어 상위 랭크로 갈수록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일단 소환사의 콤보. 엄밀히 따지자면 이건 콤보라기보단 운영에 가깝습니다. 자신의 입맛에 따라 CC기 연계를 가져가면 되는 부분이지만 소환수의 4단백기는 다운 시간이 무려 4초. 따라서 상대가 거의 뒤구르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선딜이 적은 가시덩굴로 캐치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상황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상대에게 달려들기가 적중하고 기절기가 들어갑니다. 탈출기를 사용하게 만드는데 성공했고 하단배기 혹은 충격의 기회를 찾습니다. 가시덩굴을 아껴놓고 충격 혹은 하단배기가 들어간다면 가시덩굴로 캐치합니다. 2초 그로기를 넣어주고 거리가 멀다면 바로 달려들기를 사용해주고 올려치기를 들어가줍니다. 올려치기와 동시에 수척꽃가루를 써주고 말벌을 난사해줍니다. 그 사이에 운이 좋아 치명이 든다면 파닥파닥을 2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온 상대에게 잠시 말벌을 멈추고 제압을 들어가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말벌을 계속 쓰고 있다가 제압 전에 누워 반격을 건드려버리면 콤보가 끊겨버리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압에 들어가면 또 말벌을 난사해주고 할퀴기를 확인하고 박치기까지 사용해줍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 더 긴 시간 제압이 적용됩니다. 자, 이게 콤보의 끝입니다. 여기서 CC기의 순서가 약간 변화할 수 있고 이 로테이션 그대로 해바라기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 로테이션을 기본으로 익힌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점을 모두 알게 되신 겁니다. 소환사는 낮은 랭크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상대가 콤보를 좀 넣으려고 하면 바로 소환수가 방해해버리고 죽일 수 있는 기회다 생각했는데 어마어마한 힐링을 보이면서 상대의 전투 의지를 꺾어버릴 때도 있죠. 하지만 고랭크로 올라갈수록 소환사는 탑클래스들에 비해 더 힘들어집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묶음으로 나누어서 생각하겠습니다. 달려들기 기절로 상대의 탈출기를 사용하게 합니다. 충격 혹은 하단배기 이후 가시덩굴 캐치로 상대의 뒤구르기를 빼주고 투척꽃가루를 통해 상대를 원콤에 KO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한 가지를 뽑자면 충격과 하단배기 둘 다 소환수 스킬인데 이 두 가지로 캐치는 안 됩니다. 꼭 가시덩굴과 함께 써야 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부분만 숙지를 잘 하고 콤보를 넣는 법을 스스로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